안녕하십니까, 빠삐용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GSX-8S를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탔을 때 느낌으로는 확실히 구시대 차량에 머물던 제가 지금 신형 스즈키를 마주하다 보니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라이더에게 상냥해진 느낌입니다. 신형 하야부사 때도 그랬지만 바이크 자체 과거의 스즈키의 이미지는 무겁고 벌떡서려하고 직진병신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다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워진 핸들링과 다루기가 좀 많이 수월해졌습니다. 특히 출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드럽고 병렬 2기통 270도 크랭크임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이 과거부터 소비자에게 받은 피드백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같은 270도 크랭크 엔진을 가지고 있었던 MT-07을 제가 이전에 소유를 했었습니다. MT-07과 공정한 비교를 하기는 좀 사실 어렵죠. MT-07은 출시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던 기종이고 지금 뭐 배기량도 비슷하긴 하지만 8S 쪽이 훨씬 배기량이 높습니다. 공정한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반박시 이 말이 다 맞습니다. 네, 비교를 하자니 뭐 좀 그렇습니다. 이해해 주십시오. MT-07과 비교를 했을 때 진동의 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. 출력에 영향을 주는 밸런스 샤프트를 두 개나 때려 박았는 것을 보면은 승차 시 피로도에 대해서 좀 스즈키가 라이더를 배려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다만 저는 진동 이꼬르 빠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그렇기에 엔진의 이 부드러운 반응과 밍밍한 느낌은 이거 빠따가 좀 딸리지 않겠나 싶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. 빠당빠당하던 MT-07이 생각날 때쯤 스로틀을 뒤집어 감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직진 병신 스즈키가 아주 매섭게 나갑니다. 그 명성 어디 가지 않았어요. 앞서 시승했었던 ZX4RR의 여운이 좀 남아있어서인지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. 8S의 핸들링은 훌륭합니다. 하지만 4RR에 비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하지만 그 차량 이 차량은 전혀 다른 장르의 차량이기 때문에 요거는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옛날의 스즈키보다는 아주 부드럽고 가볍고 안정적입니다. 업다운 킥시프트는 조작할 때 조금 아쉽지만 이질감이 느껴집니다. 특히 다운 킥시프트 할 때는 백토크가 좀 어느 정도밖에 줄어들지가 않아요. 감쇄, 그러니까 백토크 상쇄하는 그 정도가 약한 편입니다. 전형적인 2기통에 코너 들어가기 전에 다운시프트 치고 들어갈 때 뒤가 타다닥 틀리는 전형적인 2기통의 등골의 서늘함이 느껴집니다. 저 앞에서 조상님이 이제 손 흔들고 있죠. 와, 브레이크 성능은 뭐 이 급에서 차고 넘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성능은 아닙니다. 충분한 제동력을 보여주었어요. 특히 더블 디스크니까 부족함은 없습니다. 하지만 차고 넘치는 수준은 아니다. 하지만 이 급에는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내어준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앞뒤 서스펜션이 조금 아쉽습니다. 하지만 스즈키는 뭐다? 하극상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다. 보다 더 좋은 파츠들은 상급 차량을 사야 되는데 스즈키의 생각은 과연 이걸까요? 꼬우면 알차날 사든지 조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. 하지만 이 차량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큼의 부족함은 아니에요. 이 녀석은 스즈키에서 공식적으로 슬리퍼 클러치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습니다. 백토크 리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97년식 TL1000S에도 들어가 있고 1세대 하야부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있으나 마나인 느낌이 나죠.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. 레버 매칭 안 하고 시프트 다운하면은 귀가 미친 듯이 털려요. 있는 줄도 몰랐어요, 저는 뜯어보기 전까지는. 근데 달려 있더라고요. 요 녀석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백토크를 상쇄하는 그 수준 정도가 조금 아쉽습니다.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. 특히 시프트 다운할 때 충분한 레브 매칭이나 RPM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운킥 시프터가 의미가 없을 정도. 다운킥 시프터를 썼을 때 뒤가 털렸는데 차라리 다운킥 시프터 대신에 레브 매칭을 하면서 내려주는 게 훨씬 더 뒷바퀴, 그러니까 트랙션 확보에 더
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심하게 아쉬웠어요. 고RPM에서 나오는 이 무지막지한 토크는 코너를 돌아가는데 뒷바퀴 트랙션 확보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그만큼 신경을 써서 돌아가야 돼서 라이더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. 다만 코너를 돌아나가서 가속을 하는 그 구간에 접어서면 코너를 돌기 위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싹 가십니다. 쭉 빨려 나갑니다. 진짜 쭉 빨아요. 맛있어요? 그래, 이게 스즈키 아닙니까? 그죠? 클러치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. 제가 봐도 가벼워요. 다만 발인이들, 초보 라이더들이나 아니면 여성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가 다소 무겁다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 2기통 차량들, 토크가 좀 강한 차량들은 클러치가 좀 무거운 편이고 토크가 낮은 4기통 차량들이나 아니면 180도 크랭크 위상차를 가지는 이런 2기통 애들은 클러치가 굉장히 가벼워요.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토크가 약하기 때문에 클러치 디스크를 눌러주는 그 압력판의 스프링의 그 압력 눌러주는 정도 도가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클러치의 직접적인 조작에 무겁고 가볍고의 차이가 좀 나요. 4기통하고 2기통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. 4기통 바이크처럼 클러치를 가볍게 하면은 클러치 금방 슬립나고 타버려요. 빠따 차량들의 숙명이죠.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. 요즘 시대에 앞에 프로젝션 타입의 LED 라이트, 뒤에 LED 헤드램프를 장착했습니다. 근데 그까지 좋아요. 좀 넣어줄락 하면은 LED 방향지 시등도 좀 넣어주지. 이건 또 옵션으로 빼놨어. 하지만 그게 스즈키다. 왜? 여러분들, 저희가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면은 좋죠. 근데 차값도 올라간다 아닙니까?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좀 싸게 쪼매라도 좀 싸게 헐게 팔아야 그죠? 여러분도 타보고 이래 하실 거 아닙니까? 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. 스즈키는 완벽한 바이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. 사실 장단점이 뚜렷하고 그리고 그 가격선에서 절대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들지는 않아요. 그 가격대에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차량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스즈키는 가성비의 스즈키라고 라이더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. 이 가격에서 ABS, TCS, 업다운 킥시프터, 컬러 계기판, 여러 가지 충분한 전자 장비를 갖춰놨기 때문에 LED 윙커 같은 거 안 넣어줘도 아쉽지는 않다. 상당히 잘 만들어진 바이크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형님들, 오늘은 또 돌아온 우리 스즈키를 맛있게 뜯고 맛봤습니다. 또 다음번에 다른 차량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들 안녕!